이제 29장,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국가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나라죠. 구약 성경에. 요새는 뭐라 그래요? 이집트라 그러죠. 이집트. 이집트에 관한 말씀인데, 이집트에 관한 말씀을 무려 29장에서 32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택하신 백성들도 아닌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인 애굽에 대해서 무려 4장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4장을 보면 총 7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 7개의 신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좀 한번 쪼개서 읽으시면은, 오늘 읽은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두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말씀이고, 30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이게 네 번째 신탁이고,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섯 번째 신탁이고, 32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여섯 번째 신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가 일곱 번째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게 가지고 읽으면 일곱 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애굽에 관한 첫 번째 신탁의 말씀인 29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29장만 공부하면 다 공부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또 애굽을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9장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에스겔은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말씀을 받은 그 날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 말씀이 어떤 역사의 특정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받은 말씀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1절 말씀 한번, 언제 이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에스겔서에 보면 몇째 해 몇째 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부터 계산한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던 598년 그때로부터 기점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 서론할 때 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은 587년 1월 달입니다. BC 587년 1월 달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를 했는데,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무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딱 이 보급로를 차단해놨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아놓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무려 18개월을 포위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지금 다 읽고 계시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다 나오죠. 제일 자세히 나오는 데가 예레미야서예요. 그럼 이 포로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일독을 다 한 분들이 꽤 돼요. 꽤 돼. 지난주에 집에 가시는데 유병덕 장로님이, 목사님 저 일독 다 했습니다. 다 하셨다래요. 70승이 넘으셨는데 일독을 벌써 다 하셨어요. 그 예레미야서 이제 탁 한번 와서, 아, 그 예레미야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읽으면은 성경 제가 강의하기가 쉬워지고, 그죠?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자꾸 생기고, 그 강의 설교하면 아, 이게 그때 이 말이구나 깨달음이 있고 막 은혜가 넘쳐요. 자, 예레미야서에 하여튼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이 18개월 동안 포위를 했는데, 이때는 포위를 한 지 1년이 됐을 때입니다. 1년.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어요. 1년이 되었고, 이제 6개월 후면 예루살렘은 함락돼요. 6개월. 아직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위한 지 1년이 됐고, 아직 6개월 후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 이스라엘이 그런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에스겔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지 않죠?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지 열째 열째 달 열두째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조국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지 1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애굽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을 이제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다 열방에 대한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애굽을 두 개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애굽의 별명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별명. 여러분 별명 있습니까? 별명, 여러분 별명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어떤 별명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영교회의 기도의 용사, 아주 좋잖아요. 전도대장, 이런, 에? 이런 별명 하나님이 탁. 그렇게 사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시겠죠. 저는 이 어렸을 때 별명이 짜장면 제일 많이 해드리. 차창모다 보니까 짜장면, 짜장면. 그 다음에 차돌이, 예? 차돌이에요, 차돌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네, 박정희. 박정희란 저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이미지가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되고서도.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내 이미지가 잘못됐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으로 뭔가 강하고 독재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이 나오는데, 아, 목사에 부드러워야 되는데. 예. 자, 하나님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럴까?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옆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마 별명 지어줬을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별명 다 지어주셨을 거예요, 별명. 예. 오늘 애굽의 별명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일강의 악어, 나일강의 악어이고, 또 하나는 나일강의 갈대입니다. 갈대. 자, 이 두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이미지가 상반돼요. 어떻게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별명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악어는 굉장히 강하고 무섭고 이런 존재고, 갈대는 그냥 톡 잡으면 부러지는 아주 약한 것인데,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상반되는 이미지로 별명을 지으셨어요. 하나는 나일강의 악어이고, 둘째는 나일강의 갈대다, 갈대다.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애굽은 자신을 악어와 같은 막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갈대 같은 존재. 우리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과, 예? 뭐 돈, 재산과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 뭐예요? 갈대와 같은 자예요. 갈대 같은 자. 톡 치면 뚝 부러질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섬기던 한 교회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조금 교만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의 사업체 또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있고, 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뻣뻣하겠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자, 우리 IMF 그랬잖아요. IMF에 이제 외화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외화 금융을 받게 됐죠. 지원을 받게 됐는데, IMF가 터지자 순식간에 사업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나일강의 악어같이 막강하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그때 그 사람을 깨닫게 됐습니다. 톡 치면 부러질 갈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던 그 자기의 생업의 터전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그게 악어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악어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톡 치니까 톡 부러지는 갈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일강의 악어처럼 막강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툭 부러지는, 아니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는, 내가 의지하려고 잡는 순간 툭 부러지는 갈대입니다. 갈대.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애굽에 관한 교훈을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겸손하게 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렇게 생겨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사실 설교는 다 했는데 핵심은 제가 서론에서 다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첫 번째 신탁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심판의 메시지죠.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뭐라 그래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다니엘에게 또 가브리엘을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은총을 받은 자요. 은총을 받은 자. 그런데 애굽은 불행하게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대적하노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이런 호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대적하시는가? 왜 애굽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는가? 대적자가 됐는가?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서론에서 공부한 바로 다음 절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지금 이 애굽이 뭐라 그래요? 애굽의 왕이 한 말이죠. 애굽의 왕을 뭐라 그래요? 바로라 그러죠. 바로, 파라호. 그러니까 파라호는 어떤 특정한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왕을 뭐라 그래요? 파라호라 그래요. 파라호. 바로는 애굽의 왕의 명칭입니다. 통칭이에요, 통칭. 자, 너는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자기의 강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집트의 강 그러면 뭐예요? 상징적인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가에 탁 있는 큰 악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악어라. 그 악어인데 네가 뭐라 그러냐면 나일강에 뚝 누워갖고 하는 말이 나의 이 강은 내 거다 한다는 거예요. 내 거다. 이 얼마나 교만한, 여기 들어있나 보세요. 이 강은 내 거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어. 이 강은 내 거고 내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교만한 사람은 항상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 했고 내. 이 나자가 앞에 자꾸 나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앞세우잖아요. 나를. 자,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에 비유하셨는데, 이 악어는 히브리어로는 탄닌, 지금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탄닌이라는 말인데, 이 탄닌은 구약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상징적 동물로 많이 쓰여요. 이제 우리말로는 용이라고 번역해요. 용, 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을 조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기 탄닌 똑같은 말이 뭐로 나왔어요? 용. 용은 상징적인 동물이죠. 여기 용은 뭘 읽어보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집트. 나일강 벌써 바다 홍해를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용을 탁 쳤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집트를 말하면서도 용은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를 붙잡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이 탁 치셨다는 거예요. 탁 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74편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사막에 사는 사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도 보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누이시고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팍 깨뜨리셨어요. 용들의 머리를. 여기도 누구예요 지금? 이집트예요. 똑같은 이집트. 그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 탄닌, 요 때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용이에요, 용.
용은 성경에서 항상 사탄이,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어떤 세력이에요? 지금 사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이집트의 왕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입니다. 자, 이처럼 앞에 있는 말씀들은 다 이 상징적인 동물인 용을 통하여 애굽을 상징했는데, 오늘 에스겔은 똑같은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상징적인 동물이 용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살고 있는 악어입니다. 악어.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사야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제적인 악어로 이 탄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나일강의 악어. 그 한번 요새 나일강의 악어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도대체 얘가 나일강의 악어더라고. 이거 보세요, 한번. 저 물속 엄청나게 큰 동물인데 조그매 보이잖아요. 예? 동영상을 보니까 이 악어가 표범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데 표범이 막 도망가는데 꼬리를 물어가지고 안나주고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나일강의 악어는 이 바다 악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래요. 바다 악어는 작은데 이 나일강의 악어는 엄청나게 크답니다. 이 규모가. 그래서 얼마나 되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나일강의 최고의 포식자인데, 왕이에요, 왕. 나일강. 포식자로서 왕인데 이 길이가 큰 놈은 6m까지 된다래요. 6m. 생각해보세요. 6m. 우와, 이거 하나 잡으면 악어 핸드백 엄청나게 나와요. 악어 핸드백. 예? 얘네들 잡으면 악어 핸드백 가격 뚝뚝 떨어질 거예요. 6m고 몸무게가 무려 700kg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이게 괴물이죠. 괴물. 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악어입니다. 이게 조그만 악어가 아니에요. 큰 악어예요. 외형적으로 보기만 해도 크고 무시무시한 포식자. 정말 저 악어를 누가 이길 수 있으랴. 예? 그러니까 애굽 왕에다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식자는 나일강의 왕이고 자신의 영역에 쳐들어오는 자는 그 누구도 관용하지 않고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엄청나게 포악한 동물입니다. 포악한 동물. 여기에 나일강의 악어는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입니다. 바로. 이 애굽의 왕은 자신을 신의 아들로 숭배하게 하고, 이 악어 숭배가 있거든요.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 이제 그림 벽화 같은데 보면 악어 벽화가 나와요. 악어가 자기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게 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무력으로 통치했죠. 무력으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무참하게 공격하였으며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했던 그 당시 최고의 막대한 강대한 나라 애굽, 그 애굽의 왕입니다. 왕. 신약으로 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로마가 되죠. 로마가. 예. 또 구약의 중간기에 오면 바벨론이 되죠. 바벨론이 다 사탄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 자, 근데 이 악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애굽의 왕이 나일강에 포식자로서 나일강을 쫙 다니면서 여기 침범하는 놈은 다 저 얼마나 커요, 저기 무시무시한데, 예, 팍다 죽이는 이 악어가 나일강에 덩 누워가지고, 예, 뭐라 그러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이 강은 내 거다. 나일강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왕이. 9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집트 왕은 자기의 대제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강대한 이집트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가 돼야 되고, 나라는 백성을 위한 나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한 나라가 돼야 되고, 이건 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이집트 왕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묻혀줄 무덤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피라미드를 그냥 이따만큼. 그래서 시온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인의 이야기에서 이집트의 왕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 무덤을 만드는 일에 힘썼는데, 로마의 왕들은 도로를 닦는 일에, 도로를 뚫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만드는 일에다가 다 힘써버린 애굽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이 대단히 뛰어나죠. 왕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자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 강은 내가 다 만들었고 내 것이고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돼.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생각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놨겠어요? 이게 애굽 왕의 문제뿐이라면은 이거 굳이 여기다 하나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사탄적인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애굽의 왕은 그것을 상징할 뿐이에요. 애굽 왕은 이러한 외침을, 이러한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 왕의 교만한 말을 듣고 그래?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왕이 교만해갖고 자기가 다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고 누가 나를 대적하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냐? 내가 너를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콱 꿰가지고,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 팍 여기 이렇게 콱 꿰가지고 너를 팍 끄집어내가지고 땅에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새들과 동물들의 먹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교만한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나일강, 애굽을 상징하죠. 애굽에서 내가 최고의 왕이고 대단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나일강, 그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의 그 조그만 저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 새끼에 불과해. 하나님 보실 때는 나일강에서 자기가 악어 노릇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볼 때는 저 먼지도 안 되는 지구의 저 이집트의 조그만 저 강 나일강의 악어 새끼밖에 안 되는 게 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이걸 다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건 내 거고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냐? 내가 너를 갈고리에다 확 끼워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땅에다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 애굽왕의 태도가 이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창조, 자기가 창조했다 그래요.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내 거다. 아니, 자기 소유권 이걸 주장합니다 지금. 내가 만들었고 내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이러한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이집트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에게 갖다주는 모든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가 성도님들에게만 적용하면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목회자의 적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 자아비판부터 먼저 하고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하는데 목회에 성공하신 성배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인간적인 성공입니다. 인간적인 성공. 시골에서 섬에서 산속에서 진실하게 열심히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도시에서 목회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이룬 그런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거의가 불행해져. 마지막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목사의 마지막은 행복하지가 않다. 70세 은퇴하고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바로 애굽의 왕들이 걸린 교만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만병.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규모가 커진 후에 자신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굽의 왕들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내 교회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내 것이다. 이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예? 그 순간 누가 싹 들어올까요? 마귀가 싹 들어오죠. 마귀가. 사탄이 싹 들어와서 야,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 거야. 네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히 네 거야. 네 거니까 은퇴 후에도 네 거야. 은퇴 후에도 네가 영향력을 마크에서 발휘해야 돼. 예? 아니면 교회도 네 아들에게 물려줘. 괜찮아, 네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갖다 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만들었다, 내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 결국 평생 목회자로 헌신했던 자신의 목회의 말년을 다 망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아비판을 해야 돼요.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목사를 먼저 잘 비판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들과 똑같이 이러한 교만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랫동안 헌신한 이후에 이러한 교만한 병에 걸려서 평생의 헌신을 다 마지막에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평생 동안 겸손한 헌신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헛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겸손하게.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습니까? 내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 때를 돌아보니까 나 대단해.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예? 똑같은 거예요. 구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생업의 터전도, 나의 재산도, 나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겨 욕심도 사라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에?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막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많았고 영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많았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로 나타났냐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사람은 자기가 남들이 안 가진 것을 조금 더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조금 더 주신 거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책망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받았다. 능동태로 바꾸면 준 거죠. 누가 준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받지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지. 에?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랑하느냐. 그거 다 하나님이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맡겨놓은 건데 무슨 다 네가 이룬 것처럼 그걸 자랑하느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재능이 있다고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게 있는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받지 아니한 것이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모두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 인생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내가 이뤘어.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똑같잖아요. 지금 애굽왕이 한 말이에요. 애굽왕 뒤에서는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이. 사탄이 가져다 준 말이에요. 제가 구약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다윗. 다윗은 진짜 부러워요. 용맹한 장수이고 시도 잘 쓰는 문학가이고 노래도 잘 만드는 음악가이고 정치가이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왕인데 다윗왕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 시골 촌동네에서 목동하던 사람이에요. 목자. 자,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치던 아이예요. 양치던 아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은 내가 다 이룬 거다. 다 내 거야. 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이런 교만병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겸손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의 그 마음속에 평생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시편 24편 1절.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24편. 여기 안 나오나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지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 평생 동안 그가 믿고 살았던 하나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 땅과 강과 바다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 지금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마다 공부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잠깐 맡겨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 그러지 주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기 저 애굽왕처럼 다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내 거야, 여러분 애굽왕이에요. 애굽왕. 하나님이 갈고리를 확 껴가지고 끄집어다가 내동댕이 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강한 나라를 하나님 미약하게 만들어, 나중에 회복은 시켜주지만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다윗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뭐가 아까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못 드리고 남 못 주고 좋은 일에 못 쓰는 거예요. 왜? 다 애굽왕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벌고 내가 힘들어서 벌었고 내 거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다 내 건데 이 영역에 내 것을 뜯어먹으려고 오는 자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악어가 팍 공격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다 드리고 갑니다. 다 드리고 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긴 말씀이지만은 정신 차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피세요. 그냥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피세요. 이런 신앙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나 보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권은 자기 왕권이에요. 왕권도 내 게 아니에요. 모든 권력자가 이렇게 국가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만물의 머리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왕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즐거워요. 다 드리는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자기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성전 드리는 일에 드리고 죽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도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꾸나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기 왕권도 권세도 돈도 모든 것도 항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다 소유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함도 없어요. 자기 거 아니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만들었습니까? 바로왕처럼 나를 위하여 쓰려고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불러주고 싶은데 예? 어떤 찬양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소절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 오늘 이 애굽왕이 외쳤던 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벌었어, 나를 위해서 내 거야, 그런 음성에 귀를 막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6절부터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일강의 악어에 비유하신 후에 6절에서는 전혀 상반된 이미지인 나일강의 갈대라고 그래요. 갈대. 아까 악어하고 너무나 다른 이미지예요. 갈대라고 이야기한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애굽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악어같이 막 군사력, 경제력 엄청나게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막 누가 나를 당하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는데 또 이 애굽 땅에 죄를 짓고 있는 한 나라가 누구냐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저 엄청나게 강한 나라, 나일강의 악어 같은 존재예요. 야, 저 악어 밑에 기어 들어가면은 악어가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자꾸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 애굽으로 의지하고 살라래.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공부했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또 애굽에게 또 의존하려고 그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또 아수르에게 의존하려고 그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그 강대국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북동쪽에는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 있고, 이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는 막강한 나라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힘이 세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을 쳐들어가요. 애굽이 세지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와서 저쪽으로 쳐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는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강대국들의 사이에 껴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오늘 현실과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이쪽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가 있죠. 이쪽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쪽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쪽은 태평양을 통해서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사이에 조그만 나라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끼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힘을 합치고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 벌써 열 번도 도망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대통령도 없고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라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누구누구 잘잘못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쪽 북동 쪽에서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그들이 무서워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다기로 지켜주시잖아요. 자기들의 조상인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갈대가 아니야. 갈대가 꽉 잡고 땡겨도 안 부러져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 때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지 않고 저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그래요. 애굽이 센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은 갈대와 같아요. 갈대. 나일강에 가면 갈대가 많아요. 갈대가. 예? 갈대가 많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돌부리에 걸려서 딱 넘어져. 넘어져서 안 넘어지려고 바둥바둥 그래서 갈대를 딱 잡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대가 뚝 부러지겠죠. 여러분이 몸무게를 실는 순간, 손을 잡는 순간 갈대는 부러져요. 부러지면 부러진 게 오늘 말씀 그대로 어깨를 꾹 찌르겠죠. 어깨를 찌르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 꽝 떨어져서 허리가 다 부러져 버리겠지.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갈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갈대인지 알면 갈대를 붙잡지 않아요. 왜? 갈대는 잡는 순간 부러지는 거예요. 잡는 순간. 갈대를 붙잡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일강의 갈대와 같은 존재인 애굽왕을 붙잡아요. 그 애굽왕이 갈대인 줄 몰라. 갈대 뚝 부러지는 갈대인 줄 모르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86년 이 선포가 있고 6개월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살 텐데 에스겔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께로. 여기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꾸 전락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망하기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네들이 의존하려는 애굽은 갈대라는 거야. 갈대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러져 죽어요. 에? 근데 왜 자꾸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애굽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에 쳐들어오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애굽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실제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왜? 도와줄 힘도 없는 갈대야. 갈대. 갈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거 뭡니까? 아 이제 진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건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의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쟁력을 더 의존했어요. 하나님보다 권력과 돈을 더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 나일강의 갈대 같은 것들이다. 갈대 같은 것들. 그것들을 붙잡는 순간 갈대는 부러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꾸 이런 걸 우리가 의존하려고 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죄악.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들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부러뜨려 버려요. 왜? 안 부러뜨리면 계속 그거 의지하고 살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 부러뜨리세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16절 16절 시작.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애굽을 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어떤 돈이라든가 세상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걸 부러뜨려버리거나 미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했을 때가 있어요. 실수했을 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나와요. 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나라가 이제 잘 되고 그렇게 안정이 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 지략가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도벨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다 돼요. 다 성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원래 누구에게 묻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전쟁 나갈 때도 물어보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그런데 아이도벨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도벨을 말을 그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의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는 거 있습니까?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부러뜨려 버리세요. 아이도벨의 말을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선에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하나님과 같이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하고 뭐 나쁘게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사람에게 문제 당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도벨을 의지했는데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더니 제일 앞장서서 배반한 놈이 누구예요?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다윗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지금 배신한 거예요. 다윗. 압살롬 반란군 편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다윗 왕이 아이도벨도 배반했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히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이 일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다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 그러므로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갈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갈대와 같은 거 붙잡으면 부러집니다. 갈대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